모발이 많거나 아니면 커트 한 주기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 초보자인 분들이 바로 기장을 줄이기가 겁이 나실 때 티닝 가위로 먼저 전체 틀을 불필요한 머리를 제거하고 클리퍼로 두께감을 줄이고 다소 마지막에 가위를 이용해서 커트하시게 되면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커트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닥터 성일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중년의 남성분 커트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머리 같은 부분은 머리가 조금 이렇게 뜨시면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인 기장감이 조금 있으신데 너무 짧게 커트를 하진 않을 거고요. 살짝씩 가위로 이용해서 두께감을 조절하고 이런 아랫단만 조금 더 깔끔하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티닝 가위를 이용해서 두께감이 쌓여 있는 모량을 제거를 하고 다시 커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하나의 커트 방식으로 물론 바로 기장을 줄일 수 있는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을 들어가셔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머리를 오랜만에 자르시는 분들, 다시 또 머리가 기신 분들, 그리고 모량이 많으신 분들은 밑 작업을 하기 위해서 티닝 가위로 먼저 밑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방식으로 커트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불필요한 부분의 모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티닝 가위를 이용해서 전체 레이어 구조로 우선은 두께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을 하기 편하게끔 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진행해보셔도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미리 좀 줄이고 작업을 하게 되면 싱글링을 할 시에도 사실 자국이 덜 남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시술자가 부담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뭐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커트 시간이 조금 더 활용이 될 수도 있겠죠. 전체를 두께감이 쌓여 있는 구간을 지금처럼 모양을 한번 걷어내고 커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방식은 초보자인 선생님들한테도 좋은 방식인 게 자, 지금처럼 모양을 줄이는 과정에서 내가 두상도 파악도 할수 있고 어떻게 커트를 풀어가야 될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도 되시겠죠. 이렇게 밑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클리퍼로 다시 불필요한 면을 좀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모량이 많을 때보다는 조금 더 쉽고 손을 보기가 좋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상을 따라가시면서 가볍게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장가위를 이용해서 싱글링을 하고 잘라낼 머리라서 전체를 꼭다 완성을 시키고 넘어가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모량도 줄여놨고 그리고 클리퍼로 기장까지 줄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에 아무래도 시술자 부분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불필요한 머리를 전체 싱글링을 이용해서 마지막 커트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를 레이어 구조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밑작업을 한 상태라서 훨씬 더 수월하게 싱글링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상태를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딱 덮고 있는 구간만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빗을 자국 다 빗어 보시면서 길어져 있는 머리를 잘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항상 귀 주변을 커트하실 때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셔야겠지요. 모질의 반대 방향으로 당긴 후 라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까지 빗질하셔서 자, 라인을 정리하였습니다.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레이어 방식으로 전체 불필요한 머리를 정리해주고 라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작업을 전체 클리퍼를 이용해서 커트를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위의 단면적인 느낌과 클리퍼의 단면적인 느낌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네, 뒷부분도 너무 하얗게 올리지 않고 두께감을 조절해서 싱글링으로 처리한 후 라인을 좀 단정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감을 생각해서 전체 레이어층으로 길어진 구간만 좀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라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윗머리 같은 경우는 기장이 너무 길지 않으시기 때문에 끝머리만 살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전체 머리를 가볍게 잡으신 후 기장을 줄이기보다도 전체 기장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뒤로 당겨서 커트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으십니다. 아무래도 당겨서 커트를 하게 되면 좀 길이를 확보할 수가 있으시겠죠. 자, 최종적으로 위에 불필요한 부분에서 질감 처리를 한 후 마무리 옆가위질로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량이 좀 뭉치는 구간에서 모량을 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감 처리는 인화에서 라인으로 빠지면서 너무 강하지 않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다 커트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형태적인 변화는 주지 않고 길어진 구간과 그리고 머리가 뭉치는 구간에서 좀 단정하게 커트를 진행해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모발이 많거나 아니면 커트한 주기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 초보자인 분들이 바로 기장을 줄이기가 겁이 나실 때 티닝 가위로 먼저 전체 틀을 불필요한 머리를 제거하고 클리퍼로 두께감을 줄이고 다소 마지막에 가위를 이용해서 커트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커트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중년 고객님 분들 같은 경우는 짧아지는 머리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금처럼 작업을 해 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